네, 안녕하세요. 한화생명 e스포츠 감독 댄디 최인규입니다. 1년을 기다려온 무대인 만큼 너무나도 이기고 싶었는데 이제 8강에서 떨어지게 돼서 굉장히 아쉽고 선수들이 느낄 뭔가 아쉬움을 생각하니까 되게 좀 많이 쓸쓸하고 좀 미안한 것 같아요. 일단 뭐 18패치 이후로 이제 저희한테 맞는 방향성을 뭐 스위스 스테이지 이후에도 계속 찾으려고 했고 연습 과정에서 약간 최선의 뱀픽을 좀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오늘 경기를 졌으니까 사실상 좋은 뱀픽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더 좋은 뱀픽이 아마 나중에 생각해 보면 또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준비 과정은 어찌 됐든 저희가 이 메타에 할수 있는 좀 최선의 챔피언들을 조합들을 좀 구성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1세트는 사실상 저희가 이제 뽀삐라는 챔피언을 상대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좀 바이를 좀 선픽으로 가져가면서 저희가 이제 뽀삐로 좀 원활하게 카운터를 좀 치면서 게임을 좀 주도적으로 가져갔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솔직히 2, 3세트 뭐 4세트까지는 뱀픽적으로 뭐 뚜렷하다 싶은 뭐 이점은 크게 없었던 것 같고요. 거기다 이제 뭐 인게임적으로도 저희가 사실 다른 팀들을 만났을 때면은 조금 더 움직임이나 이런 게 조금 더 풀렸을 것 같은데 오늘은 생각보다 조금 더 위축돼 있는 그런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라인전 단계에서나 스왑 단계에서 저희가 계속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라인전이나 이제 한타 때뭐 각이나 포지션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좀 BLG가 조금 더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줬던 것 같고 또 조합적으로도 저희보다 좀 준비가 더잘돼 있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돌아가서 더 뜯어봐야 될것 같지만 뭐 계속 경기 내내 라칸이 활약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정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작년에 이제 월드를 진출을 못했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더큰 포부를 가지고 월드에 올라왔고 그런 자세로 임했는데 이제 LCK도 1시드로 진출한 만큼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싶었는데 8강에서 그 여정이 마무리된 게 굉장히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사실 이제 올해 처음부터 뭐 순탄치 않은 여정이었는데 그래도 서머 시즌 우승이라는 이제 결과물을 다 같이 노력해서 정말 살을 깎는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이뤄냈기 때문에 월드에서도 더 좋은 성적 냈으면 당연히 기쁘고 하지만 굉장히 고생 많이 해줬고 또 감독으로서 이제 우리 선수들 자랑스럽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. 이게 항상 뭐 시즌이 끝날 때마다 좀 아쉬움은 항상 남는 것 같아요. 더 잘해줄 수 있었던 부분들이 계속 생각이 나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저희가 월드 8강이라는 좀 아쉬운 성적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더 우승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었던 부분들이 더 있었을 것 같고 분명히 그리고 뭐 스프링 시즌부터 저희가 사실 뭐 체급 면에서 봤을 때 3등 할 팀이 아닌데 이제 3등으로 시작한 거에서부터 좀 삐걱대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초반 단계에서의 아쉬움도 있는 것 같고 항상 더 잘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지금 뭐 경기 내용들을 봤을 때뭐 저희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LCK 팀들이 충분히 우승을 할수 있는 전력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근데 하필이면 이제 T1이랑 젠지가 또 같은 조에 있어서 둘 중에 한 팀밖에 못 올라오겠지만 올라간다면 결승전에서는 한국 팀이 꼭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경주 결승전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고 되게 목청이 떨어져라 소리 질러주셨던 분들이 기억이 나는데 이번 월드 저희가 하는 내내 또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에 부응하는 성적을 내지 못해서 정말 뭐 진부하지만 정말 죄송스럽고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은 월드 8강이라는
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선수들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에는 꼭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